안녕하세요. 레플리컨트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리뷰를 하는 제품이 스피드 포탈입니다. 스피드 포탈의, 0.1FG 제품. 이거는, 저희가 사실 15개의 영상이 이미 이 제품에 대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보통 제가 영상을 만들면, 리뷰를 하면 뭐 40분, 50분,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드는데, 이 제품은 아시겠지만 뭐, TF는 8초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뭐 57초, 뭐, 간단 리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짧게 짧게 영상들이 끊어져 있는데, 그런 영상들하고 우리 후님이 만든 영상 포함하면 총 15개고, 예, 그 중에 대부분 쇼필름으로 제작돼서 간단하게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쪽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영상들 대부분 보면, 제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입장인데, 부정적인 입장인 거는,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제품 우선 신을 수가 없다는 거. 발이 아파서 신을 수가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리뷰를, 제품을 받고 나서, 바로 어쨌든 신발을 신어봐야 되기 때문에, 신었을 때 신을 수 없다고 판정이 나면, 사실 리뷰를 하나만 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신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신발에, 본인의 적성이 잘 맞아서 굉장히 편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겠죠. 계신 분들은 사서 신으면 돼요, 그냥. 근데 어쨌든 이제 리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품을 신을 수가 없다는 거는 리뷰를 한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입장이죠. 왜냐하면 신을 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신발 자체를. 그러니까 발을 넣어서 신는다 하는 거는 좋은데, 그까지는. 발을 넣고 나서 신어서 경기를 할수 있다는, 아니면 실착의 소위, 예, 단순하게 신는다 개념이 아니라 실착이라고 하면 어쨌든 필드에서 신고 뭐 경기를 치러 운동을 해야 되는 것까지가 이제 실착의 의미가 들어갈 텐데,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지금 이제 울트라라든지 그다음에 퓨처라든지 되게, 그러니까 다그 볼에 살 축구화를 구입을 해서 그 물론 이제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구입할 수 있으면 사실은 뭐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신어보고 아니면 뭐 그만이 나가겠지만, 이제 지방에 계시거나 해서 이런 제품들을 신어볼 수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답답하죠. 누구는 신을 수 있다 그러고 누구는 못 신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리뷰어라는 게그 어쨌든 간에 전체 소비자를 대표하진 않아요. 그 개인만 대표하는 거지. 그 개인의 족형, 그다음에 뭐 착용감 이런 것들이 개인이 각각 어떻게 느끼느냐. 그러니까 리뷰가, 만약에 한 제품에 대한 리뷰가 수천, 수만 개 이른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 제품의 착화의 성공률, 신었을 때 이게 굉장히 만족스럽다, 안 만족스럽다는 어떤 데이터를 뽑을 수 있지만, 국내에 사실 축구화 리뷰하는 사람 몇명 되지도 않죠.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절대로 못 신는다 그러고, 사람이 신을 수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호불호가 갈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이러면 리뷰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겠죠. 근데 이제 구독자가 많은 채널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고, 와, 이거 되게 괜찮다, 역대급이다, 뭐 이러면 또 이제 혹하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 이제 그 각각의 리뷰한 사람들의 족형이 어떠냐 하는 것들이 또 나와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이제 또 전개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쭉 리뷰를 하면서, 뭐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리뷰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보고, 몇년 동안에 신을 수 없는 축구화 아예 꼽으라 그러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고스티드나 스피드 플로우나 스피드 포탈이나 그 다음에 프레데테나, 사실 그런 몇 종류 제품은 아예 신을 수 없는 제품, 테스트가 불가능한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푸마의 퓨처나 울트라 이런 거는 족형상의 문제로 사실은 신어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길이와 발볼, 이두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키지를 못하니까 그 제품들도 쉽게 추천드릴 수도 없고 좋은 평을 내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숏이나 이런 걸로 15개 동안 영상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이 제품에.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 왜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디다스의 대표 사일로 모델로, 뭐, 퀴랄 베이퍼 제품도 있고, 비슷한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스피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스피드하게 날렵하게 보이는 시각적 요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 어퍼는 크게 문제가 없죠. 차이가, 변별력이. 니트 아니면 뭐 일반 인조 가죽이니까. 여기에 있는 뭐 아디다스에서 말하는 뭐 이게 스피드 스킨인가 뭐 하는 2.0 버전이다. 스피드 스킨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스피드 스킨의 1.0 버전이고 2.0 버전이고 소재가 정확히 뭐냐? 모르면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이게 그냥 인조 가죽이다. 그거 말고는 아무를 답을 주는 사람이 없죠. 이 제품에도 지금 어퍼 이런데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있지도 않나? 아, 가피 합성가죽 100% 폴리에스테르예요. 이 소재가 전형가죽이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조가죽이죠. 그 니트냐? 니트가 사용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신발끈 들어가는 입구 도입구 부분. 그러니까 이걸 니트 축구화로 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퍼 전체 사용되고 있는 니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율로.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스피드 플로우나 고스티드나 그 전에 나왔던 X, 18, 19 이런 제품들과 해서 이게 뭐가 더 좋아졌냐. 신제품이니까 뭔가 좋아지겠지, 그쵸?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역대급이다, 역대급이다 하는데, 그니까 뭐가 역대급이냐는 거예요. 카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카비텍스라는? 근데 카본은 이미 나이키가 20년 전에 이미 썼던 기술이고, 카본의 두께, 얇게 이런 것만 일부 조정이 되는데, 카본 자체로 비싸기도 하고, 제조단가상으로 문제가 있고 너무 딱딱하니까 엄보로 이런 데는 카르보라는 소재를 사용을 해서 카본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고 심지어 예전 키카 모델만 하더라도 이 당시에 그런 고탄성 섬유들이 여기 아웃풋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피드를 위한 뭐 예를 들면 리액트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다 달성이 됐던 거고 인조가죽은 그 인조 가죽의 밀도, 내구성, 방수성 이런 여러 가지 부드러움, 성형성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등급이 이렇게 쭉 나눠지겠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좋은 등급의 인조 가죽이 사용된 것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인조 가죽이에요. KNG100이다 아니면 뭐 테이진이다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제품인 경우에 이 어퍼가 이전보다 좋아졌냐 안좋아 스피드 포탈이나 과연 고스티드나 아니면 그 전에 나왔던 X18, 19들 모델보다 더 좋아진 모델이냐 하는게 그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 지금 이 제품은 스피드 만약 사일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스피드를 위해서 필요한게 대개는 무게죠. 경감, 경량성 이런 것들인데 경량성 그 다음에 육상 스파이크와 같이 쉐이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축구화를 육상 스파이크처럼 만든다고 하는 것도 전혀 다른 성격의 운동 종목인데 그거를 두 개를 육상 스파이크 인스피레이션을 만든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신발의 무게를 드러내는데 육상 스파이크의 인스피레이션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이 우선 의문이 되기도 하고 운동 메커니즘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육상 스프린트다 아니면 육상이라는 게 또 웃기죠. 단거리 스프린트가 있고 장거리가 있고 육상은 도약 경기가 있고 뭐 복잡해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단거리 스프린트용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발의 구조 자체가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제품인데 스프린트를 위해 필요한 스터드의 모양과 이런 것들을 갖는 거는 그건 기본적으로 어느 축구들이 다 갖추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거기에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거 그라운드가 전환단지 상태가 좀 딱딱한 편이냐 아니면 굉장히 푹신푹신한 편이냐 잔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잔디를 말하는 게 잔디가 꽂히는 땅,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에 그 딱딱함 정도. 그게 폼이냐 아니면 소프트한 결정하는 거지. 잔디 자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착각을 하는데 그래서 인조 잔디와 천연 잔디 차이가 뭐냐? 인조 잔디는 스터드가 인조 잔디가 심겨져 있는 땅 아니면 인조 잔디 위에 얹혀야 되고. 천연잔디는 천연잔디에 심어져 있는 땅 아래쪽에 있는 흙에 이게 박혀야 돼요. 스터드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예를 들어서 A매치를 치를 수 있는 좋은 잔디의 상태가 그 잔디의 길이를 10mm 정도로 많이 깎아놨다. 근데 스터드 길이가 12mm, 16mm가 되는 이유는 잔디 위에 단순하게 천연잔디에서는 그 자체로는 그립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으로 스터드가 박힌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스터드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축구화들은 되게 이제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죠.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잔디가 기본적으로 짧게 깎고 그 다음에
그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들이 비교적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그 이원 경기장 같은 거 보면 좀 우리랑 다른 느낌이죠. 분명히 잔디 상태가 좋진 않은데 공의 바운드는 크고 또 예를 들면 물기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굴러가고 그래서 컨트롤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스피드 포탈을 그냥 숏으로만 하려다가 그냥 다시 이 영상을 만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다른 특징 다른 제품과의 특징이 과연 이 축구화가 이전의 제품들보다 훨씬 사용 편의성이나 착화성이나 기능성에서 더 나은 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기 살펴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제품이 제가 신고 우리 훈님도 마찬가지죠. 신으면 기본적으로 발이 굉장히 아프다고 느껴요. 발이 아픈 이유는 그 혈관이 지나가는 아래쪽 이쪽 부분이 여기 신발에서 딱 좋아지니까 피가 안 통하기 시작하면서 저림이라는 게 종종 생기죠. 그러니까 대개 저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혈액순환 장애예요. 근데 혈액순환 장애인데 여기가 좁아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는데 단순하게 그거를 넘어서 피가 안 통함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이 조임의 타이트함이 너무 커서 발뼈 전체에 저림 현상이 번지게 되면 발뼈 전체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많은 근육과 신경들 스물 몇 개 여섯 개의 근육 뭐 예를 들면 뭐 근육이 들어가고 서른한 개 뼈가 들어가 근육이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발인데 그 발의 혈관으로부터 피가 안 통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통증은 발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발 전체에 신경과 근육과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인 발의 뼈의 으스러짐 현상 같은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저만 그렇게 얘기 느끼면 모르겠는데 우리 흔히 똑같이 느끼니까 그 친구는 특히 260을 신어요. 실제 발 길이가 저보다 약간 1, 2mm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는 제가 이 255mm를 신고 10mm가 남으면 그 친구는 15mm 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그렇게 신었는데도 여기가 안 맞다 그럼 못 신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화를 사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제일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 중에 하나가 사이즈 업을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맞춰서 자기들이 신기 위해서 적정한 발을 사는 내가 푸마는 265를 신었는데 아디다스를 신어보니까 260이 잘 맞더라. 그러면 그게 사이즈가 다운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제품을 서로 신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제품에서 사이즈를 내렸을 경우에 신었을 때 그게 라스트가 변형이 됐거나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운이라 되는 거지 서로 전혀 다른 제품을 신고 사이즈를 내렸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운보다는 되게 업이 많다 이거예요. 나이키 경우에 왜 그랬냐 오랫동안 족형이 안 맞아서 발볼은 타이트해서 발볼에 대한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길이를 크게 가면 여기 발볼이 약간 커지니까 그러면 좀 표시를 만하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앞이 전혀 안 맞는 이 앞쪽 부분이 10mm 이상 기본적으로 안 맞는 보통 그 사람들은 5mm 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5mm 업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10mm 정도가 안 맞는 거죠. 여기는 잡았는데 여기가 안 맞아. 그럼 이게 고정이 잘 되어 있느냐 고정이 될 수가 없죠. 여기가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발에 가해지는 힘 체중의 3배 이상의 힘이 가해지는 때 관성, 그 체계에 발생하는 힘이 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제어하느냐. 완벽하게 제어하면 그건 더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상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여기에 미세한 움직임, 유동성이 있어야만 충격, 발에 전달되는 충격이 더한데 마음대로 움직인다. 신발과 발이 따로 논다. 그러면 사실 축구를 할 수가 없죠. 볼 컨트롤에서 10mm 이상의 공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고스티드 같은 것들 제품이 나왔을 때 백균 핏이라는 거 아니면 삭스 핏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삭스 핏 이런 건 20, 30년 전에 이미 나왔던 개념인데 백균 핏이라서 진공 핏이라고 했던 건 결국 발과 선수 축구화 사이에 어떤 정도의 공간 남는 공간 허용치 않는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완벽한 퍼펙트 핏을 만들기 위한 조건인데 기본적으로 신발이 앞에 남아있는데 백균 핏이니 삭스 핏이 되냐고요. 양말을 10mm 크게 신는 사람은 없잖아요. 양말은 잡아당기게 되면 어차피 앞은 다 맞추게 되니까
양말을 큰 걸 신으면 앞은 맞죠. 잡아 당기니까. 근데 뒤가 이제 이렇게 그 남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서 접혀서 남는 것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 제품은 굉장히 웃긴 게 여기는 엄청 타이트한데 여기는 발이 다 놀아요. 보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축구화들에 비해서 딱히 전족부 토박스가 넓다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방향에서 이 신발을 보게 되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신발 전체 아웃솔 플레이트 크기 밖으로 신발이 어퍼가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러면 높이상으로 어떠냐? 높이상으로 보면 이 제품 지금 보시는 아식스의 엑스플라이보다는 훨씬 높아 보이죠. 근데 같은 카비텍스 같은 그런 소재 사용했던 것보다도 토박스가 다소 높아요. 이쪽이. 그러니까 신발의 공간은 앞쪽이 널널한데 여기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신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뭐 구조적으로 신발 촉형상과의 불일치가 내 경우에 특수한 경우라서 어쩔 수가 없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럼 스피드 스킨 2.0 버전의 이 어퍼가 유연성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왜냐? 좀 신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발볼이 적응이 되거나 하게 되면 그래도 신을만하다 이렇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장기 사용을 했는데 토박스가 이 어퍼가 너무 유연해지면서 이제 성형이 잘 됐다. 그럼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토박스 쪽이 공간이 지금도 이 딱딱한 상태에서 크기 때문에 장기 사용에서 어퍼 성형성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더 문제인 게 여기가 앞쪽은 완전히 놀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잡아주는 게 유연해지면서 발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어퍼가 갖고 있는 성형성이 낮다. 성형성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홀드성의 개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못 신어요. 그러니까 이 어퍼는 현재 이 상태로 그러니까 새 상품인 상태로 신었을 때 이 전족부의 토박스의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족부 내 공간을 크게 하는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이미 이만큼의 상태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거를 줄일 방법은 없어요. 줄이는 방법은 다만 발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성형이 잘 돼서 늘어난다 그러면 토박스가 안 그래도 커지는데 더 커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신을 수가 없는 게 되고 이게 만약에 어퍼가 단단해서 쉽게 늘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스피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고무 탄성 같이 이 어퍼가 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발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안에 케이지 같은 거를 넣어서 케이지 구조라는 게 사실은 뭐 그 라이닝을 옛날에 그냥 천조가리 되는 거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천보다는 소재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탄성이라 할까? 저기 천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빳빳하게 유지될 수 있는 천을 갖다 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라이닝인데 그 라이닝을 보강을 한 거를 케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과거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는 신발 안쪽에 라이닝을 전반적으로 신발 요 어퍼 가피를 갖다 놓고 그 가피 밑에다 천을 대고 스펀지를 대고 천을 쭉 해서 미싱을 박아서 이런 스티칭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다 어퍼 재단하는데 근데 이런 제품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케이지로.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아니라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서 마치 그 뭐지 이 그 사다리 구조 철책처럼 그런 식으로 안에 그걸 넣었다 그러는 게 기본적으로 케이지 구조니까 사실은 웃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넣었냐?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홀드성을 높이려 그러면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케이지 구조를 넣었냐?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아니라 이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차이 얼마 안 나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이 신발이 엄청 가볍냐? 뭐 180g, 160g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FG 기준으로 200g이니까 사실 200g이면 그 무게에 필적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GT도 그렇고 심지어 TM4도 그렇고 그 다음에 베이퍼도 그렇고 그 다음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도 그렇고 그러니까 200g대라 그러면 그 제품의 그 기본적인 이 스피드 플로우는 스피드의 특성을 발휘할 수 없는 신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퍼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카본 카비텍스가 들어가는 이 구조는 사실은 이미 3년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최신 기술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게 과연 이 카비텍스를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카비텍스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 카르보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이키는 뭐 20년 전에 이미 카본을 썼다가 실패를 했고, 지금은 이제 카본 대신에 아예 더 부드러운 주메어를 채택하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다만 나이키가 오르냐 아디다스가 오르냐 하는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술 자체가 신기술은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스피드 스터드의 구조도 쉐브론 타입이라는 게 블레이드 타입을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스터드를 일자에서 이렇게 쉐브론으로 바꿨다고 해서 그립이 극상승해서 스프린트가 엄청 빨라진다, 다 미친 짓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그런 친구들 아무리 저기 뭐 갖다 놓고 50m 기록, 60m 기록, 30m 기록을 측정을 해도 신발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 본인들 시중을 해보면 돼. 스프린트 그 기록 측정기를 갖다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걸 신으면 마치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청 가볍다고 느끼고, 어퍼가. 근데 엄청 가볍다고 느끼는 거는 가장 핵심 요소는 라이닝이 없기 때문에 가볍다고 느껴요. 왜냐면 이런 제품만 하더라도 어쨌든 앞쪽에 스티칭이 있고 뒤쪽에 패딩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제품들도 다 패딩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해서 무게를 200g으로 만든다, 그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인조가죽으로는, 천연가죽으로 지금 사용하면서도 TM4든 아니면 미조노 네오 같은 경우는 200g대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술이 딱히 좋다. 카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카본 자체는 경량 소재인데 카본을 이만큼 넣으면 이게 무게 증가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웃솔과 스터드를 페박스를 쓰는 게 더 나으냐 아니면 이 카본을 쓰는 게 더 나으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얇은 페박스를 쓰면서도 이 정도 강성을 유지하도록 울트라는 만들고 있으니까, 얇은 어퍼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도 케이지를 넣어서 신발의 홀드성은 잡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최신의 스피드 포탈이라고 하지만 제품의 사양이 공개되었을 때 별로 기대를 안 했던 이유, 그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그 나와 있는 돌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텍스처다. 그냥 나이키에서 갖고 있는 뭐 GT나 이런 데서 나온 텍스처랑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냥 일반 무늬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텍스처가 그래도 여기 이 정도 어디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여기 뭐 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텍스처가 인사이드 쪽에 여기서부터 발끝에서부터 쭉 되어 있으니까 결국 아무 의미도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 특히 아웃사이드 들어가 있는 거, 이쪽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를 입증을 하죠. 이러한 돌기가 갖고 있는 효과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왜냐하면 잘 쓰지도 않는 부분에다가 뒤끝에 트래핑 외에는 아웃사이드 이쪽 부분이 축구 경기에서 사용될 리가 없잖아요, 거의. 이런 부분에 이거를 집어넣어놓고 기술이라고 하면 믿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 넘어가 줄 수 있고. 인솔 보여드렸고, 밑에 그 보드는 뭐 핫보드 방식에서 앞뒤로 이제 조금씩 다 서로 다른 소재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구조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재봉을 한 캘리포니아 제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형적인 락다운식의 이런 그 패딩, 힐 쪽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이고, 인솔도 뭐 특히 딴 거 없습니다.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지만, 이 구멍이 뭐 메쉬 홀이라서 공기를 통하게 한다 그러지만 신발 아래쪽에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벤틸레이션이라든지 땀을 방출시킨다든지 이런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발에서 나는 땀은 신발 바닥으로 가는데 그 바닥으로 통과를 해서 빠져나온 게 신발 안쪽에 저기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으니까, 신고 있으면. 그러니까 백큐 핏일수록 진공의 상태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되겠죠. 물론 사이드 쪽에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저 라이브 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에 메쉬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가 모이스처나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저기 뭐지 메쉬 홀이 만들어져 있냐,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팅이 두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물이 전혀 스며들질 않아요. 물론 방수천은 고텍스 같은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는 방수천들은 물은 통과를 못하고 수증기는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땀이나 이런 거를 열을 배출시키는데 물 입자보다 수증기 입자가 더 작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인솔에 있는 것도 아무 의미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결국 여기에 있는 이 스테빌리티 윙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스테빌리티 윙. 이 스테빌리티 윙은 전형적인 익스터널 힐 카운트 구조죠. 전형적인 익스터널 힐 카운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익스터널 힐 카운트를 가지고 인터널 방식보다 제조가 쉬워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 우리나라는 이런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뭐라 그럴까 전문가인 척 한다고 해야 하잖아. 그런 건데 익스터널 힐 카운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웃솔과 힐 카운트, 예를 들면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라는 게 이 축구화를 만들었을 때 이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코파 문디알은 아시겠지만 신발의 인솔이 분리가 안 됩니다. 원래 이게 지금 제가 떼내서 이런 건데 이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신발의 보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인솔이 있는데 원래 이게 인솔이 분리형이 아니에요. 코파 문디알은 제품 최초 제조 당시 때부터 이거 지금 제가 떼내서 이런 건데 그럼 뭐냐? 이게 왜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라는 게 당시에 획기적이었냐? 옛날 축구화들, 붙이려 하면 또 어렵네. 아. 옛날 축구화들이 스터드, 인솔, 미드솔, 아웃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전부 다 분리된 형태. 하나로 일체가 안 되고 그거 각각의 소재들을 전부 다 분리해서 결합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스터드는 스터드를 여기서 못을 쳐서 끼워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스터드에 스크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안쪽에서 또 망치를 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웃솔을 어퍼랑 부착을 시킬 때 스티칭을 꼬매거나 아니면 리벳을 이런 식으로 박아서 결합을 시켜야 되거나 그런 모든 방식인데 요 코파 문디알은 여기 있는 스터드가 요 안쪽에 요 없지 하얗게 보이는 부분 그 사이에 나사처럼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 아웃솔과 요 그래서 요 스터드와 그 다음에 보드 아까 보여드렸던 인솔 바닥에 있는 그 보드를 와 그 다음에 어퍼를 한 번에 갖다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전 신발에 비하면 신발을 신고 있을 때 흔들림 발의 흔들림이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축구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건데 코파 문디알이 제조 방식에 있어서 그러한 제조 방식을 갖고 있는 코파 문디알에 이 뭐지? 저 그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에 비해서 인터널과 익스터널 힐 카운트의 장점 뭐냐? 이 아디다스가 스피드 프레임을 사용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당시에 초기의 F50의 인터널 방식에서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초기에 스피드 프레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신발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웃솔을 뒤쪽으로 익스터널 연장을 시켜서 힐 카운트를 구성을 하고 나서 얻은 장점은 뭐냐 발의 축구 경기에서 방향전환에서 발생하는 발의 뒤틀림 발의 뒤틀림이 신발 전체 발을 신고 있을 때 요 그 발 뒤꿈치부터 전반적인 동작에 있어서 이것들이 일관성 있게 힘이 있도록 그 발의 중심을 잡아주는 형태예요. 스테빌리티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게 없이 되어 있으면 스터드에서 발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힐 카운트가 익스터널로 얇게 되어 있어 이게 만약 없다고 치면 여기에 있는 동작의 움직임을 이 발 뒤꿈치가 못 받아주기 때문에 발과 뒤꿈치 상의 저 앞쪽 움직임과 뒤쪽의 움직임이 비틀어지면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익스터널 힐 카운트의 장점은 뭐냐? 바로 그런 점들을 일체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미즈노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신발을 만들 때 플레이트를 만들고 하면서 익스터널 힐 카운트가 딱 나오고 나서 요 네오2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절제된 익스터널 힐 카운트를 사용을 하고 신발을 만들어 봤어요. 그럼 익스터널이 사용 안 된 것들은 어떠냐?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익스터널 안 돼.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 얇은 플라스틱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얇은 플라스틱. 대신에 이 제품은 익스터널 안 쓴 대신에 어떻게 했냐 D그루브라는 방식을 통해서 발에 뒤틀림이 생겼을 경우에 신발과 발이 동일한 방향에서 일체감을 갖는 움직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D그루브는 뭐니를 만들어서 플레이트의 강도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거기 대체를 하는 식으로 신발을 개발을 했다 이거죠. 그럼 아식스는 어떠냐 지금 아디다스가 새롭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아식스 엑스플라이4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 힐 카운트가 굉장히 좁게 되어 있죠. 굉장히 좁게.
여기에 좁게 들어가 있어서 힐이, 힐컵이 이쪽에 발이 딱 들어가게 되면 발 뒤축부터 딱 잡아주기는 해요. 발 뒤축에 안정되게. 이거 사이즈기를 이게 그 저희가 이 축구화를 사이즈를 업을 하지 마라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우리가 킥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신발과 발 사이에 공간이 많은 많을수록 발의 움직임이 제어가 힘드니까 신발과 발이 따로 놓을 가능성이 많죠. 난 공을 차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부위에 차려고 할 때 신발이 커서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원했던 임팩트 상에서 예를 들면 정확한 슈팅을 때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5mm, 10mm의 오차가 생겼다고 하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정확히 보낼 수 있는 그 조건이 구성이 되냐는 거예요. 아,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임팩트를 하고자 하는 발의 위치와 실제 공에 찼을 때 신발에 맞는 위치가 서로 다르니까 오차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신발을 딱 맞게 신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윙을 이걸 가본으로 예를 들면 붙여놓은 TF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신기술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기 보시면 아식스 엑스플라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거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 플라이4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깎아져 내려져 있고 초기에도 아디다스에서 만든 걸 이렇게 해서 깎아져 내려가 있는 정도고 여기도 깎아져 내려가 있는데 고기를 살짝 더 깎아 놓은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카본을 갖다 댔다. 여기 뒤쪽에 카본 시트를 갖다 대고 이거를 갖다 대서 뒤쪽만 잘 잡아주면 신발이 끝이 나느냐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되냐, 뒤쪽만 잡아주고 앞쪽은 전혀 못 잡아주는 신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희한하게. 그럼 뒤쪽을 잡아주는 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흔히 신는 스탠들 신발은 기본적으로 발 앞쪽에만 잡아주게 되면 뒤쪽은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어요. 신고 다니는 데는 벗겨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샌들의 구조들이, 이게 샌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발 앞쪽만 이렇게 어퍼가 덮여있고 뒤쪽에 안 덮이냐? 그냥 단순 움직임에 있어서는 뛰거나 하지 않는 일반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는 발의 앞쪽이 이렇게 걸려있기만 하면 신발을 신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발을 보고 하는 데는. 근데 축구는 어떠냐? 신발을 신고 달리죠. 달리는데 그 달리는 거에 대부분의 움직임은 여기서 움직이 일어나는 뼈의 움직임이고 대부분이. 그 다음에 빠른 스피드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벗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신발은 전반적으로 이 뒤쪽까지 다 올라와 있는 샌들의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신발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일반적인 신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거는 신발 전체적인 형태의 안정성을 가지고 발을 당연히 그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게 앞쪽을 잘 잡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이냐는 거예요. 그다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스피드를 더 향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스프린트 헤드를 강화시킨다든지 방향제는 절대적으로 더 유리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익스터널 힐카운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웃솔이 연장되어 있는 익스터널 힐카운트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 이상의 장점을 이 스테이빌리티 윙이라는 거 카본 시트를 냈다고 해서 더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발 전체의 홀드성은 뒤쪽에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신발의 홀드성의 전체성을 결정하는 거, 홀드감을 전체적으로 핏감을 결정하는 거는 어퍼와 토박스와에서부터 중족부까지. 힐은 개인의 발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또 수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겨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아킬레스 뒤쪽을 메꾸는 식의 이 부드러운 쿠셔닝 장치들이 들어가서 보조적인 수단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축구는 뒤꿈치로 움직이는 것보다 앞꿈치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전체 경기의 70-80%는 결국 발의 앞쪽에 있는 움직임으로 제어를 하는, 컨트롤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 앞쪽에 뭔가를 할 게 없다 이게 더 이상. 그래서 관심을 가진 게 뒤쪽인 것 뿐이라는 거죠. 이게 소재 강도가 강해질수록 더 좋으냐? 과연 사람의 발에 이거는 강도랑 아무 상관없는 게 어떤 사람은 멀쩡한 축구를 하시는데 멀쩡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축구를 하시는데 뒤꿈치가 다 까져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발의 뼈
사람의 복숭아 뼈의 크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신체 조건, 예를 들어서 160인 사람과 190인 사람과의 뼈의 각각의 크기가 다 다르겠죠. 그거와 똑같이 사람의 발의 뼈, 모든 종류의 발의 뼈의 크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사람의 발뼈 중에서 발을 형성하고 있는 뼈 중에서 제일 큰 게 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뼈인데 이렇게 만져보면 거기가 제일 두껍잖아요. 발 전체에서는. 그럼 그 뼈가 여기에 잘 들어가서 잘 안 차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발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그러한 뼈의 구조와 기본적으로 안 맞다. 뼈가 좀 가늘다. 그러면 어차피 안 맞아요. 왜? 어퍼가 안 맞듯이. 문제는 뭐냐? 만약에 발뼈가 가느신 분들, 다리가 그 칼발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발 뒤꿈치 뼈가 작다. 그러면 이 신발은 앞이든 뒤든 어디든 홀드성이 기대를 못해요. 왜냐? 여기도 단단한 홀드성이 기대되려고 그러면 여기가 딱 맞게 안 차게 돼야 되는데 이것보다 작으면 뒤쪽도 잡아주질 못하고 앞쪽도 잡아주질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거든. 이것보다 더 큰 사람들은 그건 그대로 또 문제죠. 왜냐? 뒤꿈치도 안 맞고 앞꿈치도 안 맞고 아예 신을 수가 없게 되는 이게 지금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게 뭐 발이 아프다, 뭐 피가 안 통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신발은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런 한계를 이미 갖고 태어난 신발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보면 신발의 홀드성을 뒤꿈치가 결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뒤꿈치부터 이렇게 안 차게 되는 거는 보통은 마라톤 러닝화들인데 그럼 뭐 예를 들면 나이키 엑스플라이 알파플라이의 뭐 4%, 0% 이런 신발들이 이쪽 뒤쪽에 이런 걸 갖고 있느냐? 그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단거리 육상 스파이크에 최근에 그 좀 단거리 스프린트 선수들이 신는 거에도 그런 테이프를 집어넣느냐? 그것도 집어넣질 않아요. 그리고 단거리 선수들은 실제로 100m, 200m는 신발에 뭐가 있다 이런 거에 크게 무게나 이런 거에 좌우를 받지를 않아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영향을 실제로 끼치질 않는 거여서 새로운 제품들은 끊임없이 만들어서 착화 편의성을 높여주고 하는 쪽으로 가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테이프가 있다 그래서 100m 선수들의 기록을 0.01초씩 줄여둔다든지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육상 선수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거 축구 선수한테 기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인터널과 아우터널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축구화가 지금 여기는 어쨌든 저기 인터널 방식인데 이 인터널 방식에서도 물집이 생기긴 해요. 저게 생기니까 여기 워낙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쪽 부분들이 신발이 인터널과 익스터널인 경우에 여기를 인터널로 만약에 만들면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니까 신발에 여기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성형성이 높아요. 얇은 플라스틱인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오래 신으면 이렇게 구겨 신으면 부러져 나가잖아요. 보시면 이 제품인 경우에도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가 왜 착화성이 높냐 여기는 되게 단단해요. 익스터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니까 요 안쪽 힐컷만 들어오면 되는데, 이 일본 축구화들은 보면 여기를 좁혀놨어요. 대신에. 그니까 여기에 두툼한 패딩을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신발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어요. 여기 신발에, 여기에 있는 이 라스트 구조가, 여기가 좁기 때문에, 입구가. 그니까 복숭아 뼈가, 발 뒤꿈치 뼈가 요 뒤쪽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입구는 좁게 자연적으로 좁아지니까, 나머지는 끈으로 텐션을 조정해서 발에 딱 맞춰 신으면 벗겨질 염려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요 크기 요 힐에 있는 컵 크기는 신발의 외부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버리면 늘어난다 이거예요. 늘어나면 요렇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신발을 신었을 때 복숭아 뼈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다양한 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보시면 신발을 신는데 발이 내가 뒤꿈치 뼈가 크다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가 지금 요쪽에 지금 플라스틱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익스터널로 그 안에 카본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가 벌리기가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이 제품은. 그러면 발 뒤꿈치를 맞춰서 신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모양만 이렇지 실제로 만약에 이게 잘 넣으면 잘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돼요. 또 이거랑 차이가 뭐가 있냐. 여기는 인터널에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경우 여기가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말랑말랑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단단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단단하게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요 위에만 살짝 굽어지는 정도고 실제로 이까지는 안에 실제적으로는 인터널까지 또 들어가 있다는 뜻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전혀 장점이 없어요. 이 신발은 그러니까 어퍼상으로도 불편하고 신발 아웃솔이나 이런 여러가지 플레이트상으로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카비텍스가 들어가 있거나 뭐하거나 무게는 200g 밖에 못 맞추는 거고 라이닝을 두텁게 한 것도 아니고 얇게 했고 그것도 케이지로 만들었고 패딩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200g 이상 더 낮추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 카본 힐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락킹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 락킹이 지나치서 만약에 발 뒤꿈치에 데미지를 입히면 물집이 생긴다거나 그게 과연 좋으냐. 그러니까 이 지금 제품은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보면 신발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이거 자체가 보면 이 스피드 스킨이라고 해놓고 무슨 뭐 몰디드 핀이니 뭐 스피드 스테빌리티 시스템이니 해서 자 본인들은 이 케이지를 강화시켜서 스피드 플로어에서 저 발생하는 좌우 흔들림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양만 좀 달라졌지 고스티드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에요. 보면 그 스피드 스킨이라는 인조 가죽의 특성 또 성형성도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고 성형성이 있다고 하면 이 신발의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높은 토박스 넓은 공간 그 다음에 좁은 중족부 이것 때문에 이 불일치 때문에 성형성이 많은 소재가 되더라도 문제고 성형성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못 신어서 문제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신발을 편하게 잘 신기가 힘들다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시죠. 그 손흥민, 살라나 벤자마 이런 애들은 어떻게 잘 신냐? 걔네들은 맞춰줘요. 맞춤 신발. 발의 모양을 그대로 다 떠서 석고를 뜬 다음에 그거를 나무로 다시 만드는 그 나무로 만드는 거를 라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라스트를 각 개별도로 맞춰놓고 거기에다 그 라스트로 만들어도 이 어퍼라는 게 양말이나 이런 것처럼 신었을 때 딱 발에 그대로 홀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굴곡을 따라서 부차적으로 안쪽에 패딩이나 라이닝을 조정을 해서 발에 밀착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발을 지급받아서 신는 경우랑 내 발에도 맞지 않는 기성화를 억지로 사이즈를 크게 가거나 볼을 좁게 가서 신는 경우 과연 신을 수 있는 신발이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신발은 뭐 많은 분들이 스테빌리티 윙이다 아니면 카비텍스라든지 아니면 손흥민이 신고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인조가죽 축구하다 이제 이런 여러가지 장점들 방수가 잘 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혹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구조가 뭐 아는 사람들에게 신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한 리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 가서 정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신어봤는데 발에 아무 저림이 없더라 서있거나 앉아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 앉아있어도 발에 5분만 지나도 뼈가 어슬릴 정도로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우선 하는데 문제는 축구화는 단순하게 그 매장에서 10분 신는 걸로도 결판이 안 나요. 그 대표적인 게 에이스 16이에요. 매장에서 신고 있건 책상에서 앉아서 신고 30분 동안에서도 발 안 저려요. 운동장 들어가면 10분 만에 발이 저려서 신발에 뼈가 다 으스러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신기 어렵다. 특히 이 FG는 마찬가지입니다. FG는 이 카비텍스와 이 스터드 구조 때문이라도 인조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신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프로 다이렉트 이런 데도 다 그 안내가 들어가 있던데 제조사로부터 개런티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런티를 못 받는 게 뭐 스터드 부러짐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 그 용도에 맞추지 않으면 결국 신발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 몸에 문제가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 몸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죠. 갑자기 뛰고 있는 스터드가 다 부러져 나간다 그러면 발에 심각한 꺾임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거리 입은 모든 이젠 축구 리뷰나 판매처에서도 오버그립에 대한 거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FG를 인조고장에서 신게 산다. 미친 짓이죠. 그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지금은 축구화를 그렇게 450킬레 가까이 구입을 해보고 왜 이 FG가 최신 기술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제품을 안 신고 굳이 AG나 ACG를 신느냐.
이런 거를 신어서 발만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만 아프기 때문에. 특히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이런 제품을 신으면 발에 가해지는 충격, 피로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TF를 신는 건 아니면 AG를 신는 것보다. 그래서 안 신는 것 뿐이에요. 몰라서 안 신는. 이게 예를 들면 카본이 들어가 있어서 뭐 안 좋다, 이게 뭐 탄력 있다. 그걸 몰라서 안 신는 게 아니라고. 그럼 이거를 탄력을 이용하려고 어디서 신어야 되냐? 왜 여기 카본을 집어넣냐? 천연잔디 구장 자체에 웻 구장, 그러니까 약간 젖어 있거나 말랑말랑하게 되면 일반적인 축구화들이 스터드가 박힌 이후에 빠져나오고 할 때 미끌림 현상 같은 게 생기면서 발에 미세한 움직임도 생기면 피로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스텝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천연구장이라는 환경, 잔디가 물컹물컹해서 스터드가 꼽히야 되는 그런 현상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지, 천연잔디처럼, 인조잔디처럼 콘크리트 위에다가 잔디가 심어져 있는, 나일론으로 잔디 모양으로 심어져 있는 구장에서 이런 걸 신으면 이게 그립이 발생을 하냐고. 그립이 여기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걸 가지고 그립이 오히려 훨씬 뛰어나다고 착각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이 딱딱함이 완벽하게 뭐가 딱 집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면서. 근데 이거를 신으나 둥근 이런 제품을 신으나 실제로 경기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고 차이를 만들지도 않는다는 거죠. 피로도만 더 증가시키고. 그러니 그래서 FG를 AG 인조구장에서 신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인식이고 지금은. 오늘은 어쨌든 저희가 만드는 스피드 포탈에 대한 15번째 영상이고요. 16번째인가? 16번째 영상이 되고, 스피드 포탈의 영상, FG나 이런 모델에 대한 리뷰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AG나 HG가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 제품들은, 그러니까 특히 HG 같은 제품이 라스트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그 HG라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한 리뷰는 추가로 더 하도록 하고, TF나 아니면 FG 아니면 플러스에 대한 제품들은 사실상 이 신발의 라스트가 이대로 그대로 동일한 라스트다, 플러스도 그러면 더 이상 리뷰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1년간은 스피드 포탈에 대한 건. 그게 제 입장이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스테빌리티 윙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특성, 카본 시트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마시라.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 이렇게 유연하게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신발들이 훨씬 더 사용 편의성이 높고, 그 다음에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발에 신발을 더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축구화 구입하시는 데 조금 더 신중하시라. 가격도 309,000원이에요 이 FG가. 가격이 엄청나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 만이 더 오른 것 같은데, 이런 제품 하나로 309,000원, 아무리 할인을 받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예전보다 소비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가격도 높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축구화로 30만원씩 넘겨주고 산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C3나 아니면 나스레터 2켤레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굳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아마추어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프로 선수도 아닌 다음에. 프로 선수는 어차피 뭐 천연에서 운동을 하니까 이런 신발을 조경에 따라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아마추어는 전혀 시도해 볼 필요가 없다 아예. 그러니까 굳이 뭐 호기심을 크게 가질 필요도 없을 제품이 아니냐 하는 게 제 리뷰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